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성장 없는 고용 증가세에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총 생산이 1%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성장의 고용 탄력성은 2000년부터 2007년 평균 6만 6천 명이었으나 금융위기 후 2011년부터 2014년에는 평균 14만 8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한은은 이 같은 고용 호조 현상이 이어진 데는 경기 외적 요인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. 또 55세 이상 장년층이 고령화와 노후 소득 여건 미흡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면서 노동 공급의 증가를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그러나 투자 없는 고용이 불러오는 고용의 질적 추락으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07년 연평균 3.0%에서 2008년부터 2014년 1.7%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실질 임금 증가율 또한 3.8%에서 0.6%로 낮아졌습니다.